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애교살에 바르기 좋은 스틸라 리퀴드 글리터의 저렴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틸라 글리터의 가격이 부담되셨던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스틸라 글리터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바른 쪽을 찾아보세요. 5, 4, 3, 2, 1 스틸라 글리터 다이아몬드 더스트는 실버 베이스의 588 글리터가 촤르르한 쿨톤 추천 글리터예요. 애교살에 바르면 청순한 듯 화려한 듯 애교살을 살려주는 글리터라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 더스트와 비슷한 저렴이를 찾았는데요. 바로 비디보브 블링 글리터 실버 더스트예요. 이름에서부터 다이아몬드 더스트 저렴이 스멜이 나는 느낌이죠. 다양한 컬러의 펄이 들어간 실버 베이스의 글리터인데 정말 스틸라 다이아몬드 더스트와 비슷하지 않나요? 애교살에 발랐을 때 다이아몬드 더스트에서 보였던 화려함이 느껴져서 쿨톤 분들이라면 데일리로 손이 자주 가실 거예요. 정말 추천드려요. 그럼 이번엔 키튼 카르마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선택지가 많아서 어려우셨나요? 스틸라 키튼 카르마는 은은한 샴페인 베이스에 실버 골드 글리터의 조합으로 톤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글리터예요. 애교살에 올리면 특별히 튀지 않으면서도 애교살을 도톰하게 만들어줘서 휘뚜루마뚜루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비슷한 저렴이 제품이 많은 편인데요. 그중 첫 번째 저렴이는 비디보브 블링 글리터 4호 문드롭이에요. 본통으로 보거나 팔뚝에 발색해보면 밝은 베이지빛 글리터에 실버 핑크펄이 들어있어서 키튼 카르마보다 살짝 밝은 느낌인데 애교살에 올리면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키튼 카르마 저렴이는 코드글로 컬러 L 블링 글리터 1호 블링 키튼이에요. 팔뚝에 발색을 하면서 키튼 카르마와 꽤 흡사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샴페인빛 골드 컬러여서 애교살에 발랐을 때 키튼 카르마와 가장 비슷했어요. 마지막 저렴이는 롬앤 브라이트 닷 아이 글리터 2호 리멤버 브라이트예요. 샴페인 베이스의 골드 글리터라서 애교살에 바르면 키튼 카르마와 비슷하게 애교살을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줘요. 마리몬드와의 콜라보 제품이라 공홈에는 단종이 되었는데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하더라고요. 스틸라 키튼 카르마 저렴이들을 한 번에 보여드리면 비슷한 듯 다른 듯 어떤 제품이든 다 예뻐요. 전체 제품을 자연광에서도 촬영해봤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리퀴드 글리터 인기템인 스틸라 글리터 다이아몬드 더스트와 키튼 카르마 저렴이를 알아봤는데요. 애교살 글리터를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